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상현입니다. 네, 지금 2021 실업대회 남자 단식 시군 결승, 네. 남자 단식 또 서울시청 최원진 선수와 영도구청의 남성빈 선수 결승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기 같은 경우도 노장과 시내. 네, 맞아요. 네. 그 결승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네요. 맞아. 우리 나온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얼굴 좀 비춰주세요, 피디님. 제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 위주로 물론 봐드리고 간간이 저희가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해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선수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지 선수는 지금 올라갔어요. 해난시 지금 올라가 있고요. 결승에 올라가 있는 거죠. 아까 준결승은 양한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경기 결승, 남자 단식 결승.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시청에 최원진 선수가 아까 문현정 선수와 같은 노장까지는 아닌 것 하지만 네, 같고요. 맞습니다. 이제 노련한 선수, 네. 조금 연차가 있는 선수고요. 남성빈 선수가 선배한테 도전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아마 한 12년 이상 차이는 납니다. 정말요? 네. 남성 선수 지금 21살이니까. 와. 네. 지금, 남자 선수들 스피드가 확실히, 그냥 슥슥 치는 것 같아도 확실히 여자 선수랑 다르네요. 네, 좀 묵직묵직하죠. 네. YG 서브. 리시브를 거의 스매싱 하듯이. 지금 근데 최현지 선수가 이번에 서비스가 좀 떴어요. 네, 네, 좀 실수를 맞아요. 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와. 네트 플레이를 어떻게 저렇게 하죠? 지금 스코어가 지금 5대 0. 네. 네, 지금 남성민 선수가 4강전 경기를 제가 하는 걸 봤는데, 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네. 지금 결승 시작하자마자 5점을 지금 따내고 있는데. 맞죠. 이렇게 이제 후배 입장에서는 네. 저렇게 막 밀어붙이는 저런 패기가 있어야죠. 네, 그래야지 이제 맞습니다. 막 부담스럽잖아요. 그럼요. 어쨌든 지금 최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실업 경기도 굉장히 많이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게임 적응력이나 이런 거는 지금 완벽하게 돼 있는 상태고, 네, 거기에 이제 남성민 선수는 이제 실업 무대를 이제 몇 경기를 안 했던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패기로 밀어붙여야지만 승산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최원진 선수도 만만한 선수는 아니니까 이게 그럼요. 금방 또 따라가는 네. 게 있으니까 남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쪼아야 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네, 명언 있습니다. 서있는 거예요, 치키타. 저 치키타 기술이 요즘 또 올림픽 이후로 네. 또 우리 많은 동호인분들이 네. 로망 아닙니까? 네. 치키타 선수, 치키타 남녀노소 다 하고 있으니까 저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기도 하면서 해보고 싶은 기술이기도 하고, 좀 멋진 것 같긴 한데 어려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 생활체육 분들이 하시기에는 네. 많은 연습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리플레이 나오겠지만 네. 한번 보세요. 뒤로. 저런 거 옛날에 발트너. 그렇죠. 발트너 선수 너무 많이 옛날로 까먹죠. 갔나요, 제가? 네. 최원진 선수는 이제 유튜브 또 활동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하마타쿠. 하마타쿠라고 우리 또 시청자분이 또,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네. 또 이게 선수들이 유튜브 활동해주면은 또 네. 좋은 것 같아요. 자기 네, 맞습니다. PR 네. 느낌으로 또 이렇게 네. 알아봐 주시면서 응원을 해줄 수 네, 있으니까. 또 탁구 인기를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9대5. 1게임은 남성민 선수가 쉽게 그냥 이길 걸로 봤는데 최현진 네. 선수 끝까지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리시브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현진 선수 서브가 살짝 불안한 것 같아요. 리시브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니까 남성희 선수가. 네. 왜 이렇게 자꾸 공격을 줬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첫 번째 게임은 또 네. 쉽게 남성민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지금 최현진 선수가 서비스 자체를 서버 자체를 네. YG 서비스를 지금 주로 많이 넣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남성민 선수가 그 YG 서비스를 대응하는 게 네. 좀 편해 보여요. 굉장히. 맞아요. 네. 그래서 YG 서비스를 넣으면 그냥 자신 있게 네. 바로 그냥 2구 백드라이브로 공격을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최현진 선수는 두 번째 게임부터는 서비스를 조금 좀 바꿔줬으면 맞아 오히려 그냥 가볍게 넣는 그렇죠. 게 더 네. 최현진 선수도 공격이 좋은 선수잖아요. 네. 가볍게 넣는 게 더 공격을 잡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빠 또 이제 회원분들이 보고 네네. 계시나요? 뭐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네. 오늘 혹시 해설을 네. 오빠 해설은 어떤 처음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실업 선수들이나 하는 해설은 처음입니다. 아~ 네. 좋은데요 그래도. 좋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번째 게임 또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최현수, 야 역시 서비스 바꿨죠? 맞아요. 네. 아 드라이브 다시 공격. 아. 바로 서브 바꿨네요. 네, 네. 서비스를 바로 바꿨습니다. 네. 역시 또 명 코치 김재산 네. 오빠. 감사합니다. 봤을 때 이제 이런 게 피드백이 착착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바꿨죠. 네. 바꿔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탑스핀. 네. 탑스핀 드라이브로 네, 바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스핀. 네. 탑스핀. 자, 1대1 남성민 서브 시켰고요. 와 나이스 멋진 탑스핀. 네 멋진 탑스핀이었습니다. 네. 다리 앉으면서 네. 지금 남성민 선수가 살짝 지금 백드라이브 간 것도 어려운 공이었는데 네. 그거를 또 최현진 선수가 또 그 어려운 공을 또 다시 잘 가는 주점을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또 아깝게 탑스핀이 나왔습니다. 네. 자, 2대2의 네, 최현진 선수 서브. 맞아요. 저희 그냥 네. 간단히 넣는 게 남성민 네. 선수 입장에선 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그 서영 씨가 네. 네, 커트 서비스를 그냥 가볍게 넣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바로 먹혔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길었네요. 네, 길게 넣었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길게 넣고 이번에 또 길게 하나 넣었어요. 네, 지금 남성민 선수가 치키타를 들어와서 강한 치키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네. 최현진 선수가 좀 떨어뜨리려고 길게 지금 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치키타라는 기술을 워낙 선수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까지 네. 네, 대응까지 또 이제 하다 하니까 이게 치키타를 굳이 많이 쓸 이유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오히려 역습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래도 저 치키타를 그래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수들이 사용하는 이유는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선제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이제 치키타라는 기술을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치키타를 썼을 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한 리턴을 잘 못한다 그러면 치키타라는 기술이 굉장히 좋은 기술이지만 네. 내가 치키타를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거를 지키고 있다가 반격을 잘하는 선수랑 하게 되면 네. 굳이 그런 치키타라는 기술을 안 써도 네네.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적절하게 네 그렇죠 적절하게 좋은 볼을 골라서 사용하는 게 네.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해설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목토목님. 좀 애매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살짝 네. 원바운드로 좀 나오는 저런 게 제일 어려워요. 혹시 네, 짧은 맞아요. 것도 아니고 긴 네, 것도 네. 아니고. 어쨌든 선제를 이제 막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조금이라도 길면 네. 공격을 하려고
이제 하죠. 네. 정선 선수 확실히 오늘 몸이 좋네요. 네, 가벼워요. 네, 몸이 가볍고 혀를 찌르는 탑스피드.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최현 선수가 지금 완전 속았습니다. 네. 포핸드로 올 줄 알았는데 백핸드로 탑스피드를 걸었죠. 아, 서브 미스를 했어요 이번에는. 네. 최현 선수가 아쉬운. 네. 스코어에서 정말 아쉬운 서비스였어요. 네네. 중요한 스코어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때 이게 최현진 서브. 아, 기다려야 됩니다. 남성빈 선수의 치키타가. 네. 조금 더 위력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최현진 선수가 그거에 대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 보여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서브를 포핸드나 포핸드 미들 쪽으로 좀 계속 넣고 있거든요. 네. 네, 남성민 선수가 거기까지 와서 지금 치키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아, 이번에 되게 날카로운 코스를 노렸는데. 네, 네. 컨트롤 부분에 살짝 아쉬워요. 네. 좀 어렵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포핸드 이제 사이드 쪽으로 오는 볼을 스트레이트로 건너는 게 쉬운. 네.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시도를 해봤는데. 네. 아마 들어갔으면 득점에 연결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됐죠?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네. 치키타가. 네, 네. 좋은 기술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준비가. 네. 잘 돼 있는 선수한테. 네. 그 지금 보면 최현진 선수가 치키타 하는 거는 남성희 선수가 되게 좋아합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일부러 뭐 치키타라고 서비스를 그냥 살짝 넣어놓고 치키타 한 거를 기다렸다가 이제 공격하는. 네.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치키타 하게끔 유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최현 선수 리시브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치키타는 백으로 하는 것보단 포핸드 쪽으로 한 번씩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대 8. 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근데 최현 선수도 아마. 네. 알 텐데. 네. 지금 뭐 다리가 늦었나요? 아, 그 남성민 선수 치키타가 생각보다. 네. 좀 빨라요 공이. 네, 굉장히. 네. 낮게 들어오는. 네. 것 같아요. 네. 조금 빠르다 보니까 최현 선수 그 박자를 조금 못 맞추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서브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이쪽으로 했고요. 아, 아, 이 서브도 이제. 다시 YG 서브로 돌아와서. 상부 반격의 기회를 노렸는데. 이번에 남성민 선수가 코스가 정말. 날카롭게 갔어요. 강한 리시브는 아니었는데. 네, 맞습니다. 아, 아, 남성민 선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네. 준결승 하는 경기를 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확실히 몸이 굉장히 가볍네요. 컨디션도. 네. 좋고. 네. 지금 남성민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네. 좌측 공격. 그렇죠. 이게. 네. 아까 최현진 선수가 서브 넣고 돌아서면서 미스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백쪽으로 지금 공략을 좀 많이 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네. 있습니다. 남성민 선수는. 네, 서브는. 네. 중앙으로 굉장히. 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남성민 선수가 서브를 미들 쪽으로 짧게 놓고. 네. 최현진 선수가 들어와서 치키타 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네. 그거를 백코스로. 네. 공격하는 그런 플레이로 점수를. 네. 조금 많이 땄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를 조금 최현진 선수가 보완을 좀 해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픽셀스코프에서. 네. 되게 멋진 데이터를. 네. 우선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네. 굉장히 게임을 보는 재미도 더 좋고. 네. 아, 저 선수가 저기 위치를 많이 공략하고 있구나. 네.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네. 좋습니다. 엄청 좋은 시스템을. 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물론 이 코로나 없이.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기 시합장에 직관을 하러 오시면 좋겠으나. 네네.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중계 방송이라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게임 시작이 됐는데 이번에는 최현진 선수가 치키타를 하고. 네. 그 다음까지 준비해서 이제 강력한 백드라이브를 구사했는데 아쉽게 나갔습니다. 네네. 타크도 과학이네요. 네, 타크는 과학입니다.
근데 최현진 선수 백핸드가 굉장히 저는 그런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굳이 돌지 말고 백핸드로 저는 이제 승부를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그 전 게임에서 네. 돌아서서 뭔가를 하려다가 미스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아, 남정 선수 가볍네요. 네. 너무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 지키고 있네요, 지금. 코스를. 자, 2대 0. 최현진 서비스. 이번에는 서브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 남성민 선수가 준결에서 누구 어떤 선수를 이기고 올라왔나요? 인천시청에 인천관리공단 선수 최병욱 선수를 네. 3대 0으로 이기고 올라왔습니다. 최병욱 선수도 파워랑 네. 이런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도 남성민 선수 굉장히 멋진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다리부터 네, 이렇게 자세 안 잡혔을 때는 한번 잔발을 더 띄워서 자세 잡고 드라이브 걸어야 됩니다. 네. 최현진 드라이브 핫코스 깊게 잘 걸었는데 그걸 또 따라가서 가네요. 맞습니다. 자,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이건 아쉽네요. 네, 남성민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최현진 선수 정말 잘 받았고요. 네. 이거 거의 뭐 선물 아니었어요, 거의? 그렇죠. 네, 네, 완전 왔는데. 네. 이 포인트 계기로 네. 그 최현진 선수가 또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 잘 했고요. 확실히 남성민 선수 오늘 볼 다루는 게 확실히 네. 좋습니다. 굉장히 그 신예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굉장히 노련하게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볼의 강약 조절을 굉장히 좀 잘하고 있어서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엑스브. 네. 나이스. 지금 최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포핸드 서비스로 더 이상 늘 게 없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늘 게 네. 없다. 네. 왜냐면 어떤 서비스로도 다 이제 치키타가 들어와 버리니까 네. 차라리, 맞아요. 네, 차라리 넣어요. 네, 그냥 백서비스를 넣고 편하게 플레이를 하자라는 좀 그런 작전인 것 같아요. 좋은 네. 것 같아요. 작전 좋았는데. 네, 지금 최현진 선수가 드라이브를 굉장히 잘, 코스도 지금 잘 봤어요. 네네. 근데 마지막 포인트가 남성민 선수가 포핸드 쪽을 좀 지키고 있었네요. 네. 2대 0에 5대 3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남성민 선수 서비스. 치키타 했죠? 이번에 치키타가 성공을 했네요. 네. 자, 남성민 선수는 우승까지 6포인트가 남았는데 힘든 6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만만한 또 최현진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자, 짧게 놓고요. 빨라요. 지금 백쪽 굉장히 짧게 네. 스톱을 놨는데 오른발이 쭉 들어갔다가 다시 쭉 나오면서 드라이브를 마무리했습니다. 남성민 선수. 확실히 남성민 선수 공이 조금 강하네요. 네. 사이즈 없고요. 행운의 네트. 네. 지금 좀 약간 포기한 듯. 백드랩을 걸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네트만큼 들어간 것 같아요. 자, 6대 5. 남성민 마무리하자 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남성민 선수 응원해. 와! 나겠습니다. 뭐예요? 이거? 뭐야? 매트릭스 드라이브라고. 와우!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백쪽 사이드도 굉장히 깊었어요. 네. 최현진 선수가 드라이브를 굉장히 백쪽 사이드로 잘 걸었는데 그거를 남성민 선수가 뒤로 쭉 빠지면서 스트레이트 드라이브. 네, 지금 불편 맞아요? 불편님이 네, 불편님. 와 미쳤네 이랬는데 그치 남성민 너는 그거야. 자, 7대 6. 지금 그 옆 지금 이 경기 결승 경기 옆 테이블에서는 네. 지금 또 많은 기업 선수들이랑 결승전을 앞둔 신구천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시군청 여자 시군청부 단체전 결승을 진행할 거고요. 네. 그 다음 경기가 신유빈 선수가 있는 대한항공이랑 네. 한국마사의 단체전 준결승을 할 예정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7대7입니다. 오늘 최원진 선수가 게임을 좀 많이 했나요? 왜 이렇게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이죠? 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래도 유독 조금 더 힘들어 보이긴 하네요. 그 아까 계속 복식도 하고 있고 네 개인 단식을 쭉쭉 하고 있어서 무리가 있나 봐요. 좀 체력적으로는 남상민 선수가 더 우세에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똑같은 경기를 해도 남상민 선수가 좀 더 체력이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이는 이제 못 속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최원진 선수 유튜브 하시는 분이고 하마탔고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지금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7대7. 아, 밀려. 지금 최현진 선수 10대 7로 지금 지고 있는데 한 포인트만 치면 네. 네, 이제 패배를 하기 때문에 이 타임에서 타임을 한번 써봐도 맞아요. 타임을 안 써요. 네, 이 타임에서 타임 한번 좀 써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도 이 타이밍은 살짝 살짝 아니고 많이 늦었고요. 네, 늦긴 했는데 네. 그래도 타임을 그냥 버리고 게임을 종료하는 것보단 맞아요. 네, 타임을 한번 쓰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남성민 선수는 그러면 실업 무대에선 첫 네. 우승인 건가요? 그렇죠. 이번에 네. 우승하게 되면 첫 우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와. 그래서 남성민 선수가 네. 최현진 선수를 3대 0으로 네. 네, 이기고 실업 2021 중계 회장기 실업 탁구 대회 남자 네. 시군부 단식 네. 결승에서 네.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네. 쉽게 네, 지금, 우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자 실업 결승전도 그렇고 네. 네, 남자 실업 결승전도 그렇고 조금 아쉽지만 네네. 3대 0, 3대 0으로 지금 결승이 진행이 돼서 네. 우리 시청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조금 아쉬울 거예요. 경기를 네. 좀 더 많이 보고 싶은데 네. 경기가 좀 빨리 끝나는 네. 경우가 생겨서 네네.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네. 경기를 임했기 때문에 네. 두 분께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그러면은 다음 네. 여자 단체 네. 시군부 결승 네. 안산시청 그리고 네. 파주시청 네. 단체 결승전 네. 경기로 1시 반에 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터는 서영이었고요. 네. 또 옆에 해설은 네. 김주상 오빠였습니다. 네. 다음 경기도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네.